시리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펜더. 네, 1케이스 긱백인데요. 얘는 우선 가격대는 90,000원이에요. 긱백 자체가 펜더 긱백이 이렇게 좀 저렴하게 나온 것도 되게 오랜만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비대칭, 펜더의 상징적인 비대칭 쉐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나온 그런 제품입니다. 겉에 외피는요, 고강도 600 데니어 폴리에스터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내구성을 좀 자랑을 한다고 하고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좀 더 안전한 그런 외피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내부로 보시면요, 짠! 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촉감에 좀 극세사를 좀 덧댔는데요. 그렇게 부드럽다기보다는 좀 일반적인 그런 내부의 그런 표피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쪽 옆은요, 20mm의 두께의 패딩을 적용해서요, 피니쉬 손상으로부터 악기를 보호할 수가 있겠네요. 아래쪽에 이제 핀도 좀 보호할 수 있게 고무 마킹으로 되어 있고요. 되게 예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게 헤드가 떨어지는 건 아니네요. 예, 내 받침대가.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은요, 이쪽 앞에 있는 프론트 포켓인데요. 굉장히 널찍한 포켓이기도 하고 빨간색으로 굉장히 세련되게 나왔죠. 네, 그리고 얘가 툴 박스인데요, 탈부착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뭐 피크도 넣어도 되고, 뭐 피크는 딴 데다 넣어도 상관없지만 피크 넣어도 되고, 아니면 렌치나 뭐 드라이버 같은 공구 같은 거 따로 넣어서 보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뭐 따로 딴 데다가 써도 되겠네요. 네, 띄워서. 네, 툴박스. 그리고 여기 내 이름 명함이라 이런 거 하고, 그리고 펜꽂이도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앞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요, 에어메쉬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등받이가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게 스트랩이 어딨나 했더니 이 안쪽에 숨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스트랩 자체도 전체적으로 다 에어메쉬로 되어 있어서 맸을 때 더 안정감을 좀 주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바닥도 네, 고무발로 되어 있어서 좀 뭔가 안정성, 가벼우면서 심플하면서 안정성을 좀 추구하는 그런 펜더 쉐입의 긱백인 것 같습니다. 네. 펜더를 한번 넣어볼까요? 넣은 김에 한번 넣어보죠. 네. 암이 달려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 스트랩핀 여기 끝에 엔드 부분이 완전 딱 맞물려서 좀 안정감이 진짜 딱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네. 오, 봐봐요. 비대칭 쉐입 딱 들어맞죠? 네. 이제 멋집니다. 이거 펜더적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어서 뭔가 좀 자랑스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기기백인 것 같아요. 디자인이면 디자인, 안정성이면 안정성, 모든 걸 다 갖춘 펜더 일렉 기타 기기백.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